안녕하세요. 나라의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연구기관장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파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가계부채가 GDP 100% 넘어섰다. 이러면 그게 별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점점 그 순위가 이제 더 높아져가고 있고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계속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가계부채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뭘 합니까?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TSR 적용합니다. 25% 하반기에 50% 내년부터 100% 적용하지만 순차적으로 하지만 결국엔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시행. 또그 이후에 가계대응 완충자본 적립도 시행합니다. 결국은 계속 쭉 이어서 그렇게 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게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가계도 지금 심상치 않은데 정부는요? 정부대로 지금 안 좋습니다. 우리가 IMF 때요. IMF 때 그래도 IMF 경제 위기를 빨리 1년 만에 회복할 수 있던 게 뭡니까? 정부의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부의 재정도 개판이죠. 정부의 지금 이제 부채도 지금 엉망입니다. 이게 정말로 정말로 충격적인, 정말로 놀라운 상황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고민이 안될수 없는 거죠. 지금 정부가 지금 방만하게, 무책임하게 지금 움직인 탓에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계 경제도 같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도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정부를 향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사달라고. 다 사줘야 된다고. 지방에 뭐 6억 이하의 부동산 말고 허대를 더 높여가지고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건사년에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뭐 PF, 부동산 PF 부실이 200조가 넘는다라고 터뜨렸어요. 기획재정부는 85조 플러스 알파, 뭐 100조를 투여하겠다 이 지랄을 했는데 실제로 200조라고 돈더 내놓으라고 건설업계에서 지금 정부에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총선 앞두고 뭐 노후도시 뭐 특별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뻔뿌질하고 있고 뭐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금융권 통해 가지고 70만 원인가요? 80만 원인가요? 환급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개막장 짓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 막걸리 선거라고 얘기하죠. 돈줘 가지고 뇌물 주고 선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을 나이 든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찍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나라가 정말 정말 엉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경제가 괜찮아질 수 있겠습니까? 나아지겠습니까? 안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욱더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저 국책연구기관장의 표현을 전혀 뭐,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은 망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가 저렇게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데 여당이 제동 걸지도 않습니다. 브레이크 걸지도 않습니다. 그냥 끌려가고 있죠. 왜? 국회 하나 한번 더 해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걱정이다. 라고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저는 겁나는 거죠. 공포가 생깁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죠. 앞으로 더욱더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 뉴스는요, 코스피가 2800 간다는 둥, 2900을 간다는 둥, 뭐 계속 뭐 훈풍이 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기 뭡니까? 신한은행하고 저기 어디 은행입니까? 코코본드를 발행했습니다. 코코본드 발행이 뭡니까? 신종자본증권이죠. 신종자본증권. PF 충당금 부담 때문에 신한금융이 4천억, BNK 금융이 2천억을 발행했습니다. 어쩌려고요?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메꾸겠다라는 겁니다. 충당금 적립하는 겁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자기 자본 비율이 대폭 올라갈 겁니다. 왜냐?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이제 부실 금액을 메우기 위한 돈을 마련하라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요구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앞으로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요, 꽤 충격적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채권 발행한 금리가 4.49%입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BNK요. BNK도 4% 후반대로 이제
나올 거라고 한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BNK나 신한금융만 저렇게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까요? 아닐 겁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데도 계속해서 저기 신종자본증권을 계속 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시장에 이제 채권들이 넘쳐나면요. 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도 올라가겠죠. 4% 후반이 아니라 나중에 5% 되고 5% 후반 되고요. 6% 될 수도 있고 7% 될지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금융기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에이 뭐 신한이나 뭐 BNK 같은 데가 뭐 5% 6% 되진 않겠죠. 근데 신한이나 금융 같은 신한이나 BNK 같은 데서 4% 후반대 거의 5%에 가까운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요. 다른 데는요. 6% 7% 8%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정부 부채도 과도하죠. 가계 부채는 컨트롤 안 되죠. 그냥 에이 나 몰라. 그냥 먹고 죽을래. 이런 분위기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윤석열이 지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이제 이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기성세대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놨어요. 어쩌다가 윤석열 같은 이가 대통령이 되고 국민의힘 보수 여당이 견제하지 못하고 정말 흐지거리만 하고 있는 이놈의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됐냐라는 겁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는 청년들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줘서 사실상 전세 사기를 다 이제 조장한 거죠. 그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종이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코스피가 괜찮아질 거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개잡소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정말 미치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정이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정말 움찔움찔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정말로 정말로 정이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는 게 정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이 바짝 차리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나라 꼴이 너무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은 정이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고요. 쉽게 뭔가를 맘먹고 함부로 결정하고 하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되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정이 바짝 차리고 살아갑시다. 그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 기관장도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는 판에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빚냈지만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망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